가족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일요일이고 햄스터 아빠는 울프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갑니다. 잠시 지쳐서 놀다가 햄스터 아빠는 울프에게 아빠가 케이크를 사줄 테니까 여기 앉아 놀고 기다려 라고 합니다. 울프는 즐겁게 놀았다. 그러나 울프는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했다. 그래서 울프는 근처 곤충 화장실에 들어갔다. 밖에 울프가 막 나온 직후 나쁜 놈이 문 앞에 서서 울프에게 빈미로 하라고 강요했다. 안 돼! 경찰서에 가야겠다! 근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쁜 놈이 알면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뒤에 햄스터 아빠가 돌아와서 울프의 이야기를 들어서 급히 경찰을 불렸다. 구조 요청을 받은 후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안 돼! 나쁜 놈은 이미 터널을 파고 파출해 버렸어. 오 노! 날렵한 몸으로 햄스터 아빠는 악당을 쫓기 위해 용감하게 터널에 들어섰다. 지하에 숨어 시간을 보낸 후 나쁜 놈도 탈출하기 위해 맨홀을 찾았습니다. 어 뭐야? 왜 경찰서 앞에 있어? 드디어 그 나쁜 놈이 잡혔고 햄스터 아빠는 그 용감함으로 인해 메달을 받았습니다.